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 제가 그 줄거리를 쭉 읽어봤어요. 본죽 대표되는 김초로 그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천연 소재 목욕 용품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대 앞에 가서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호떡을 구울 때에 정장을 딱 차려입고 그렇게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린 애들은 그 집에서 방치되어 있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요리학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요리학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친구가 배신하는 거예요. 너는 그만하고 나 혼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신당해 자기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정말 낙심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죽을 끓여라. 죽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6개월 동안 계속 끓여가지고 끓여가지고 맛보고 끓여가지고 맛보고 완전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끓이고 또 끓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대학로에다가 2층에다가 후미진 곳에 이제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죽 전문점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 죽이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거든,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체인점이 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 금방 천 개가 넘게 되고 어, 그 엄청나게 이렇게 이 발전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서민이 완전히 재벌이 됐어요. 한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쉬는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쉰다고 이걸 죄로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쉬는 거는 죄도 아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쉬는 거는 회개도 안 해요. 죄라고 안 여기니까. 여러분, 기도 쉰 거는 다 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가 그 17장 후반에 이렇게 얘기가 전제가 되어서 18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앞에 17장 후반부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고 이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패역해지게 되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되고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이제 하다가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낙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망하지 말라는 거지. 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는 그저 잘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교회 얼마 다녔는데, 아, 그게 아니네. 아, 교회 나가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해야 되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아, 이게 있어요. 이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낙망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낙심을 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는가?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의 히데겔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많은 사람을 데려 나와서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네, 낙심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다니엘은 또 한 주간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아, 기도했는데 역시나 두 주간 금식해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또 많은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 주간 또 한 주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다 가고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엘이. 세 주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째 되는 날, 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가지고 오는 데에 바사의 이 군주되는 마귀가, 사탄이 그 응답을 못 가져오게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이 그걸 풀어줘가지고 이 응답 가져오는 걸 가져오게 해가지고 21일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을 가져오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만 계속 기도할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못 가져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바로 했는데 이 기도 응답 가져오는 걸 마귀가 계속 사탄이 방해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걸 이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역사해요. 교회 나오는 걸 자꾸 방해해요. 갑자기 막 이게
욱하는 성질이 붙받쳐 올라올 때도 있고 교회 나올 때 애가 응아를 하네. 아, 그래가지고 막 기저귀 가누고 뭐 이렇게 막 치우고 하다 보니까 또 늦고, 아니 또 남편이 자꾸 이렇게 좀 딴 걸 자꾸 하면서 아, 천천히 오려고 하고 막 성질이 막 올라오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탄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배 방해하고 하는 거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인 걸 잘 깨닫고 이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왜 사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못 받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그 낙심이 생기고 근심이 왜 생겨요? 기도해가지고 즉방 응답이 온다면은 낙심할 일이 없지. 근데 즉방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와 속삭이는 게 있어요. 기도해도 지난번에 기도해도 안 됐잖냐. 야, 기도해도 그게 목사가 하는 소리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 것 같으면냐. 안 할 사람 없지. 네 기도 그 열심히 한다 그래가도 다 그대로 됐냐.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속삭이는 게 사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했는데도 못 받은 것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구한 것은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못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안 구했거나 아니면 내가 구했는데 잘못 구했어요. 기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 사탄이 계속 그 응답을 방해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요, 사탄도 그렇지만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풍랑도 없고 아주 날씨가 잔잔하고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배가 잘 갔어요.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뱃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다에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풍랑이 큰 풍랑이 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막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나게 이렇게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혼자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떠냐고 원망 불평함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이런 절망을 하게 됐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나왔는데 얼마 지나다가 가정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자식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됐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요. 이런 모든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걸 바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 들어보면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막 혼내는 분이 있어요. 아주 불손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느냐고, 나한테 지금 복을 안 주고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당신 뭐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혼내고 하나님을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아,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만 바라봤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 앞에 시인도 하지 않았어요.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말 한마디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저는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아, 엘리야가 그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게 하는 이런 장본인이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세상에 광야를 지나가지고 로뎀나무 그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게 됐는가. 정말 참 이런 거 보면은 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맞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하늘에 불이 내리게 이러겠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냥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 왕비의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사람의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비유로, 이런 낙심이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할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내가 보니까 좀 약간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은 이런 비유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이러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될 때 가장 지체가 높고 권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재판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 높은 이런 양반이 그 가부 뭐 아주 우습게 여기죠. 한마디로 아주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원하는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4절 5절 또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 우리도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이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유라도 써가지고 하나님 이런 동기로도 이렇게 이 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했더니만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는 네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반드시 하나님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이런 재판장 이 벼락마저 죽을 이런 재판장도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 번거롭게 원한 풀어달라고 이 원한 맺힌 이 가부가 계속 요구했더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말은 안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속히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못 받는 거는 네 책임이다. 네가 안 구했거나 구하는 것 중에서 네가 잘못 구했거나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이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손님이 자기 집에 늦게 밤에 찾아왔어요. 그 중동지방은 날씨가 하도 뜨거워서 낮에는 사람이 못 다녀요. 저녁에 사람이 다니는데 저녁에 해가 이제 넘어갈 때 그때 시원할 때 걸어가지고 이렇게 친구 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 도착한 거예요. 아,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 갈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미리 뭐 식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 뭐 핸드폰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그냥 이렇게 밤 늦게 찾아갔어요. 그 이제 먼 길 오다 보니까 뭐 오다가 어디 밥 사 먹을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저녁 늦은 시간에 배는 고프고 지쳤는데 이 집이 그날따라 다 먹고 빵을 다 먹고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 사람을 그냥 자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손님 대접하는 건데 손님을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간 거예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들리세요? 빵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내 집에 이렇게 늦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 세 덩이 좀 빌려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방 한 칸에 이렇게 식구들이 다 지금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빵 주는 거는 내가 문제가 아닌데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짐승까지 다 일어나야 되네 시람아. 그냥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자게 자도록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온 손님을 그냥 굶주리게 해가지고 주무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안 주나 봐라. 계속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는 밤을 세우겠다 이거 잠 안 못 자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빵 세 덩어리를 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빵 세 덩어리 못 받았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반드시 응답을 이런 내가 네 의리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막 이렇게 하도 번거롭게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네 강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이 원한 맺힌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응답받은 것도 그 가부를 존중해가지고
그 판사가 이렇게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니라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동기가 그것 때문에 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떡 세 덩이 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벗땜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고 또 강청하니까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 동기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기도도 다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걸 안 들어주겠냐, 속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뭐 아주 뭐 서론 본론 결론 갖춰가지고 구색 갖춰가지고 길게 말을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어, 내 원한 그 풀어주세요, 계속 이 여자가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떡 세 덩이 빌려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떡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 떡 세 덩어리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쫓을 때에 뭐 귀신을 뭐 이렇게 뭐 포장을 해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말을 막 유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귀신 나가줄래? 이러면 귀신 안 나가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 계속 반복해도 해요. 반복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가요. 아멘.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읽어봤는데 거기 그분이 자기가 뇌하수체암이 걸렸어요. 요 목구멍이 있는데 요 속에 뇌하수체암이에요. 이건 그냥 놔두면 100%가 죽어요. 수술하면 99%가 죽어요. 수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100% 죽고 수술하면 99%가 죽어. 그러니까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1%예요. 1%를 믿고 수술해요, 내일. 이분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면은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했어요. 100번 딱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딱 임하는데 깨끗하게 났어요. 주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FM이에요. 그걸 내 마음으로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주기도에 이런 기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낙심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원망 불평이 나와요. 이 원한 맺힌 가부가 가가지고 몇 번 갔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지옥이나 떨어져라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 이 불의한 이러한 재판관이 기도 그 사람 소원 들어주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주지. 그런 소리 듣고 우리가 절망 중에 됐을 때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누구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을 것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미시간대에 그 심리학 교수 가운데 크리스토피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100명을 통하여 연구했어요. 그 연구가 뭐냐 하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을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5%가 더 많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이 비관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사고가 다른 사람보다가 이 25%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25%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을 게 있게 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옵니다. 거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따라오니까 그 사람,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뒤에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게 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아니,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멀쩡하게 됐으면 오히려 바울을 환영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완전히 떡이 되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니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 때에 바울은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자기를 두드려 패던 이 사람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지고 잘 대접을 해주고 씻겨주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지고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잘 알잖아요. 이분이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권유로 해서 광산을 이제 이 개발하는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한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이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원금까지 다 돈을 날렸어요. 이제 이 탄광 일하는 사람들이 금땡이나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노임을 줘야 되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록펠러가 자살해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저는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11조 하는 사람에게 항충을 막아주시고 귀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속으로 음성을 들려오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변중만 우리지 말고 더 깊이, 조금만 더 깊이, 깊이 파기 시작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돈 내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한 번만 내 말 따라달라고 조금만 더 파보자고 1.5m 더 팠는데 거기서 황금은 안 나오고 검은 기름이 촤악 번쩍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네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격려시켜요. 조금만 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 중에는 꼭 하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시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이렇게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이 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38년 된 병자 누가 찾아옵니까? 식구들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갔어요. 근데 나중에 큰 유라굴라 태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가지 말자고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한 보름 가까이 하늘에 이 해가 뜨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사람이 이제는 모두가 다,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바울아 안심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설교 듣는 가운데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래야 안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고 이렇게 복창을 하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의 몸으로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 어려운 절망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를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는 잘못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킬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들이 우리 기도 응답에 방해를 가져오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전투를 잘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내 기업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집회에 온 교회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